안녕하세요, 맥스입니다. 오늘은 중고 컴퓨터 조립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하게 될주 부품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소개하고 조립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PU는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i5 6600이 되겠습니다. i5 6600. 예, 미리 꽂아놓고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한 거예요. 예. 이제 이 120기가 하드에 윈도우를 설치해서 한번 게임도 돌려보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그래픽 카드를 좀 낮은 등급으로 하려다가 좀더한 단계 더 높은 그래픽 카드 있죠? 예. 쿨러 3개짜리 기가바이트 GTX 1070이 되겠습니다. 예. 이 제품으로 장착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양이 다 업그레이드 됐어요. 예. 메모리도 8기가 DDR4 8기가 하나, 4기가 두개 해서 총 16기가, 그 다음에 SSD도 240기가가 중고가 없어서 새 걸로 하나 구매했습니다. SSD 웬디 거고요. 240기가 보이시죠? 새 걸로 하나 구매했고요. 그 다음에 파워는 레전드 700W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파워 종류 여러 가지 있는데요. 브론즈 등급입니다. 브론즈 등급이면 상당히 괜찮은 거죠. 제조연월일도 17년 12월 27일로 아직 1년이 채안된 제품이죠. 예, 특징 보시면 저소음 파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한 사양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이 고용량 파워는 싱글 레일이라 그래가지고 뭐 아주 좋은 파워죠. 예. 무게도 상당히 나갑니다. 묵직해요. 네, 이렇게 백판넬 있고요. 메인보드도 기가바이트입니다. 기가바이트 모델을 보시면은 여기 있죠. 기가바이트 GA-Z270-Gaming3 게이밍 보드입니다. 게이밍 보드. 그래픽 카드를 총 3개까지 장착할 수 있는 거고요. 예. 메인셀롯에다가 저희는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이밍 보드. 이 게이밍 보드가 제가 알기로 작년 이맘때 한 20만 원인가 21, 2만 원 정도 하지 않았을까. 예. 지금 신품 가격으로 보면 이 제품도 지금 1년이 채안 됐죠. 예. 뭐 1년이라고 보고요. 에이스도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예, 2년 최대 3년이니까 제조사에서 2년 더 받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게 그 당시 가격이 한60 정도, 보드가 20, 그러면 80, CPU가 20 넘죠? 새거 기준으로 했을 때이세 가지만 해도 60, 70, 80,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메모리 뭐 기가당 1만 원 잡고 16만 원, 15만 원 잡겠습니다. 15만 원. 그러면은 80, 95만 원. 95만 원에 SSD 뭐 대충 한 5만 원 잡겠습니다. 이까지만 해도 100만 원이죠, 그죠? 100만 원. 그 다음에 파워가 이게 700 세니까 한 7만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좀더 가는데, 소비세가는 이것만 해도 100만 원이 넘죠. 그 다음에 케이스도 요즘 스타일을 반영해서 강화 유리로 된, 예, 지금 케이스 양쪽 옆 문짝은 빼놓은 상태입니다. 기본 쿨러가 3개 달려 있고요. 전면에, 후면에 하나 있죠. 예. 상부에는 옵션으로 달수 있도록 되어 있겠습니다. 파워는 아래쪽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거 기준으로 보면은 뭐 100만 원이 조금 넘고, 이제 마진까지 하면은 보통 이 정도 급이면은 뭐 어느 정도 할까요? 뭐 컴퓨터 판매 업체마다 다르겠지만은 최소 110만 원, 120만 원 정도는 하지 않을까? 예. 이 제품을 이제 중고로 할 건데, 그러면은
글쎄요. 판매 가격은 고민을 좀 해보고 영상 말미나 아니면 댓글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판매를 위해서 찍는 거고요. 겸사겸사 찍는 겁니다. 메인보드 작업할 때는 박스를 올려놓고 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제 전기가 통하지 않는 책상 바닥에 바로 하시면은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모리부터 먼저 장착하고,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글씨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다. DDR4 1번 1324돼 있죠? 1번, 2번, 3번, 4번 있었습니다. 홀수기 때문에 13번. 왜냐면 4기가 8기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4기가 1번, 3번에 4기가, 1번에 4기가, 2번 빨간색, 2번에 4기가, 3번에 8기가 이렇게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방향은 자세히 보시면 너치라 그래가지고 홈이 있습니다. 홈이 길이가 달라요. 약간 자세히 보시면 대충 이렇게 맞춰봅니다. 안 맞죠? 그럼 반대편 이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도 DDR4 4기가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리에 8기가 되겠죠? 8기가가 이번에 4기가, 그 다음에 4기가, 약간 소리가 날 때까지 이렇게 장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두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를 위에 올려서 조립하는 순서는 뭐 조립하시는 분마다 다 다릅니다. 표준 룰이라는 게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파워부터 장착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파워부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파워가 밑으로 이렇게 장착되겠죠?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예, 이렇게 들어가서 찬바람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이게 흡입구죠? 배출구 들어가서 찬바람이 들어가서 바로 뒤로 바로 나가는, 그러니까 본체 안에는 뜨거운 바람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파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아래쪽에 잘안 나오죠? 카메라 각도가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쿨러 방향이 아래쪽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케이스가 새거니까 나사가 같이 들어가 있죠? 컴퓨터 나사는 크게 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예. 이거를 저번에 제가 버니어 캘리퍼스 사용법을 대해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실치수를 한번 짧게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저희 나사, 저희도 이 사이즈를 몰라요. 그냥 이걸 일반적으로 큰 거, 예, 큰 나사, 이걸 작은 나사 이렇게 불렀는데, 좀 프로답게 실제 사이즈를 재서 저번에 가르쳐드렸죠. 0점 잡는 거쭉 미시고 제로를 누르시면 0점 잡히죠. 이렇게 해서 한번 나사는 보통 이렇게 나사산 포함해서 재면 되겠습니다.
3.3이래요. 3.3. 3.3mm 나사. 그다음 작은 게 작은 나사를 2.9네요. 이게 2.9. 작은 게 2.9. 큰 게 3.4 되네요. 3.4. 이게 움직일 때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잠깐만 이쪽 다시 한번 잡아. 3.3에서 3.4 사이 정도 나오네요. 그거요. 파워는 대부분이 큰 나사입니다. 예, 3.3mm 나사. 그다음 메인보드에 따라서 이게 큰 나사가 들어가는 게 있고 작은 나사가 들어가는 메인보드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SSD라든가 CD롬이라든가 요즘 CD롬은 거의 안 쓰지만은 CD롬이라든가 이렇게 나사가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나사가 작은 게 들어가는 데인데 큰 거를 억지로 이렇게 하면은 망가지겠죠. 나사산이. 일단 이 큰 나사 네 개를 찾아서 파워를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장갑을 잘 안 씁니다. 맨손이죠. 맨손. 예. 케이스에 물론 지문이 묶기는 하는데 좀 다칠 수도 있고요. 드릴 날에 이게 그 다음에 손이 편해요. 하여튼 예, 손이 편해요. 케이스는 나중에 닦으면 되니까요. 예. 글래로 마른 글래로 극세사 글래 이런 거 있죠. 케이스를 이제 파워를 일단 나사를 반만 채워서 가조립을 합니다. 가조립을 한 번에 다 채우지 마시고 이렇게 가조립을 해서 위치가 제대로 됐다 싶으시면 그때 지금 이 드릴은 뭐 다른 유튜브 분들에 비해서 좀 사이즈 커 보이는데 실제로 큰 건 아닙니다. 이게 9.6V면 그렇게 센 건 아니고요. 그다음 단수도 제일 작게 합니다. 이게 저번에 드릴 사용법 드릴 사용법 아직 안 했나요? 예, 1단이 속도가 아니고요. 토크라고 이제 힘입니다. 힘 나사를 이게 돌릴 때 얼마나 강하게 조느냐. 예, 1단이 제일 약한 거고요. 이게 올라가면 세게 세지겠죠? 예, 이게 위로 올라갔을 때 모르고 이제 하면은 메인보드나 이런 게 부품이 특히 플라스틱 제품이나 기판 같은 거는 고장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1단에 놓고 하면 됩니다. 1단에 놓고 하면 손으로 잡아도 조금만 강해지면 자동으로 이렇게 멈추죠. 1단에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도 그러지 다른 나사를 넣어서 그러면 옆자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도 하나 더 있으니까 됐죠? 파워는 됐고 그 다음에 할 작업이 메인보드 뒤에 이렇게 백판넬 뭐 간단하게 백판넬이 그럽니다. 공식 명칭은 뭐 I/O 해가지고 IO 패널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저희는 뒷면에 있다 그래서 백판넬 또는 우리나라 말로 뒷판 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 방향은 이 방향이 케이스 뒷면으로 되겠죠. 키보드 있고요. 초보자분들은 장갑을 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컴퓨터 케이스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예. 철판이 꼬이 해서 아주 위험합니다. 예. 손 익숙하지 않으면 다칠 수가 있어요. 손 비면 손을 베면은 이렇게죠.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예. 보이시나요? 예.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이렇게. 밀어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보드를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를 장착하기 전에 위치를
대충 잡아봅니다. 이게 이제 갖다 댈 때 지지대가 있죠. 지지대가 이 보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되겠습니다. 아홉 개. 아홉 개인데 나사에 여기는 이제 하나 들어가 있죠. 나사 있는 곳은 총 여덟 개가 되겠습니다. 여덟 개. 여덟 개고 한번 봅시다. 대충 돼 보면 몇 군데 더 넣어야 되겠네요. 세 케이스이기 때문에 같이 이게 이렇게 나사가 추가로 더 있습니다. 이 나사를 채울 때는 드라이버로 안 되죠. 육각 렌치가 있습니다. 오늘 이거 많이 쓰네요. 이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게 몇 미리 렌치인지 한번 볼게요. 4.7 정도 나오네요. 이 공구가 육각 보스인데요. 이게 지금 측정이 달란지 모르겠네. 작아가지고 5mm네요. 5mm, 5.1. 5mm니까 나사가 6.7 정도 나오니까 이렇게 맞죠. 이걸로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지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걸 장착하지 않으면 나중에 장착하기 힘들어요. 멘보드를 빼지 않는 이상.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 이걸 빼주시고요. 멘보드 뒷면에 쇼트 나니까 빼주셔가지고 필요한 자리로 옮기면 되겠습니다. 조립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영상 이거를 어떻게 다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핸드폰 배터리를 연결해야 되나 어쨌든 한번 갖다 대봅니다. 위치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자리는 총 9개 나사 맞네요. 이쪽에 있네요. 이쪽에 총 9개네요. 이렇게 보통 넣고 나서 이제 점프라 그러는데 배선을 보면 잘 안 보여요. 예, 그래서 넣기 전에 한번 봅니다. 예, 통상적인 그 위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잘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보면 파워, 여기 파워, 그 다음에 하드 LED, 그 다음에 파워 스위치, 리셋 스위치. 지금 스피커는 꽂혀있죠. 스피커. 이걸 위치를 대충 보시고 하시면 여기 케이블 연결할 때 좋겠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느냐. 이 보호 기판이 있죠. 플라스틱 이게 있어 가지고 후면 쿨러에 걸려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후면 쿨러를 빼버리는 방법이 있고 보호 가이드를 빼는 방법이 있는데 아 둘 다 이거 참 애매하네. 어떻게 할지. 여기 들어가면 좋은데 가이드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후면 쿨러도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이드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는 뒤에 나사가 있네요. 작은 드라이버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근데 지금 이 가이드를 뺐는데요. 이런 가이드는 잘 보관하고 계셔야 됩니다. 혹시나 AS 보낼 때 있어야 되거든요. 무상 AS 받으시려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제품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2년 동안 무상 AS가 되기 때문에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위에 커버를 빼서 넣으면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뒷면에 맞는지 한번 보고요. 자, 이렇게 보시나요?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인보드는 보드 종류에 따라서 나사가 작은 게 들어갈 때도 큰 게 들어갈 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빈 게 있죠. 새 거 새 게 있으니까 이게 하나 이제 넣기 전에 나사를 채우기 전에 한번 돌려봅니다. 이렇게 큰 거 한번 이렇게 돌려보고 잘 안 들어가죠? 그러면 작은 나사를 이렇게 손으로 한번 돌려봅니다. 맞죠? 예, 그러면 작은 나사인 거예요. 그럼 작은 나사를 9개를 찾습니다.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메인보드는 가능하면 손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예, 메인보드는 가능하면 드릴보다는 손으로 이렇게 채워주는 게 좋습니다. 아, 아까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네. 이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게 작년 이맘때 조립했다 그러면 오, 가격이 만만치 않네요. 이게 거의 i5의 1070이면 막 하이엔드급은 아니지만은 거의 CPU만 i7이면 거의 최상 옵션이죠. CPU만 i5고 나머지는 뭐 아주 블링블링한 최상은 아니고 중상급 이상 컴퓨터가 되겠네요. 자, 보드를 채울거야. 네. 파워 달았고 그래픽카드 하기 전에 케이블을 좀 정리도 해야 되고요. 일단 SSD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SSD를 보시면 이제 정품 라벨이 있죠. 정품 라벨을 떼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240개가 되겠습니다. 240개. 유황이면은 모양을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